자, 이 그림은 지배자의 칼과 방패예요. 그래서 아주 큰 사이즈로 이게 웅장하게 그렸습니다. 이게 블링블링한 황금색을 넣어서 단지 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좀 재밌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도 이렇게 피와 냉정함과 이렇게 넣어서 재미를 좀 살렸어요. 바탕도 그렇고. 지배하려면 필요한 요소죠. 이런 살기. 살기와 이런 냉철함과 이런 약간의 따뜻함과 이런 인간미와 이런 게 다 필요해요.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이런 권력을 향한 힘, 에너지 이것도 필요하죠. 거기 다 아이 같은 마음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? 그래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모든 거를 이렇게 그런 요소를 칼과 방패. 지도자는 막을 줄도 알아야 되고 칠 줄도 알아야 돼요. 그렇죠? 모든 요소들을 다 색깔과 이렇게 문양으로 한번 넣어봤어요. 이걸 가져가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좀 센 아이야 되겠죠? 이게 호수가 크니까, 그림이 크니까. 그리고 막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큰 일을 벌리면서 살고 싶은 아기나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힘이 딸리는 아기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림이에요. 이 황금색 에너지 전부 이게 이 색깔이 다 에너지를 줘요. 그래서 엄청난 힘을 주고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. 이걸 가져가면 이렇게 든든한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지배할 수 있는 힘을 허용해주는 칼과 방패죠. 마음의 힘 자체를 쓸 수 있게 하는 칼과 방패입니다. 마음 세상에 칼과 방패가 이런데 그거는 그냥 그 마음 세상에 있는 그 칼과 방패의 그 공격성과 방어하는 마음,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뺏고 빼앗고 이런 모든 응가양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냥 존재라면 이건 쓰는 그게 채라면 이게 용이겠죠? 마음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그림이에요. 지배자의 칼과 방패였습니다.